중국에서는 급격한 코로나 확산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의료 인력과 장비, 의약품 부족으로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이른 아침 진료소 문이 열리자마자 환자들이 뛰어들어오더니 앞다퉈 침대에 눕고 의자를 차지하며 자리 잡기 경쟁에 나섭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대여섯 시간씩 기다림에 지쳐 병원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베이징의 한 병원에선 호흡곤란에 처한 고령의 환자에게 장비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환자 가족들은 무슨 조치라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해열제와 감기약을 못 구한 사람들은 제약회사 공장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확산세가 가장 심한 베이징부터 우선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어느 약국에서도 해열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2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 시설과 인력, 장비 부족으로 급증한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독성이 약해졌고 대부분 무증상이라 큰 걱정 없다던 정부 설명과 정반대되는 전문가들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는 쓰나미급으로 대부분 환자가 유증상에 고열이 있고 중증 환자도 상당수며 중환자 집중치료실 100만 개가 필요해 정부 발표 13만 8천 개론 어림없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사망자가 5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엉터리 통계라는 비판만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